팔공산 자락에 가득한 미나리 향기. 겨운의 추위를 이겨내고 싱그러운 싹을 피운 녀석들을 보니까 제철은 제철인 같다. 팔공산 미나리 단지. 2004년 팔공산 자락에서 시작해 지하 안반수로 재배하는 청정 미나리로 현재 70여 농가가 미나리 농사를 짓고 있다. 팔공산 미나리 단지의 중심이자 미나리 농사를 처음 시작한 용수동에 1번, 4번, 5번 카메라, 중간 지점에 3번, 6번 카메라, 뒤늦게 미나리 단지에 합류한 상매동 쪽에는 2번, 7번 카메라가 각각 배치됐다. 때마침 등장한 한 남자. 팔공산 도착 후로 미나리 구경은 많이 했어도 사람 구경 처음 한 관찰 카메라,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따르는데. 올카니, 미나리 채취하러 오셨다. 귓가로 전해지는 미나리의 싱싱함. 내가 손가 수 걸터 보고 네. 그냥 이래 먹으면 우와. 미나리가 덜찌근하다 칸. 소리만 해도 어찌나 맛있는지 안 먹어본 사람은 말도 하지 말란다. 이거는 물 미나리도 아니고 밤 미나리도 아니고 밤마이라고 보고 생각하면 돼. 이제 이게 미나리 왜나다 가져서라. 낮에는 밭에서 키우고 밤에는 물을 흘려 키우는 팔공산 미나리. 속이 꽉 차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제철인 2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향으로 먹을 수 있다. 다 담는 게라. 나는 이제 하루 이 비도 더인데. 아, 삼촌이 낮질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1년에 딱 한 번 수확하는 탓에 농사 중에서도 가장 이른 농번기를 맞이한다는 미나리. 베야 할 미나리는 많고 일손은 부족하다 보니 허리 한번 펼 시간이 여기서는 돈이란다. 상황은 다른 미나리 농가도 마찬가지.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 이 친환경으로 짓기 때문에 사람 이미 농부가 그냥 예적을 가지고 네. 그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뭐 매일 뭐 자식 키우듯이 그래 키워야 돼요. 팔공산 젖기 먹고 자란 싱싱한 미나리 맛보려고 전부 이러잖아요. 이쯤 되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품 안의 미나리다.